바쁜 일상에서도 우리 가족의 깨끗함을 지켜야 한다. 난 엄마니까 세탁세제 리뷰 시작할게요. 옷 사면 뭐하니? 관리를 잘해야 오래 입을 거 아니에요. 아, 세탁 중요하죠. 소중한 옷 소중하게 관리하시라고 세탁세제 제가 엄선해서 골라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살림을 잘하세요. 80년의 인생 동안 정말 충격적인 신문물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건조기. 이 신세계에 이어서 우리 아빠가 이야 요거 기가 막히다라고 칭찬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거 리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의 집에도 아마 이렇게 구비가 돼 있을 거예요. 액체요. 액체. 맞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이거 말고 하이타이였어. 찬물에 녹으면 안 녹아. 그리고 빨래 다 말리고 나면 덩어리로 막 이만큼씩 나왔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2세대 액체로 나왔을 때 기가 막히다 막 이랬어. 근데 액체 어때요? 겁나 무거워. 맞아요. 나 막 팔을 막 바바바바 떨면서 하다가 울컥 쏟고. 맞아요, 맞아요. 린스칸 넣어야 되는데 세제칸에 들어가고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러기만 해 또 깨끗하게 빨겠다고 베이킹 파우더, 옥시크림 따로 넣어야지. 저는 심지어 건조기를 돌리니까 건조기 들어가면 이 잔향들이 많이 안 남아있어요. 건조기 전용 섬유 린스 티슈도 썼어요. 도대체 몇 단계야? 최소 1, 2, 3, 4단계를 썼잖아요. 근데 어때요? 이거는 끝! 이렇게 끝나는 거야. 저희 아버지가 신세계를 만나셔가지고 지금 요거 골라 쓰는 재미에 아침 저녁으로 빨래를 하고 계세요. 그냥 하나만 넣으면 되는 건가요? 모든 게 끝나요. 너무 간편하죠. 이렇게 되니까 시간도 엄청나게 절약이지만 돈도 몇 배가 절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쿠팡에서 일단 잘 나가는 아이템, 리뷰들이 많고 소위 좋다 하는 아이템 탑3로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 보여드릴 아이템은 누구 같아? 미나리. 김남주. 퍼시리 가루 타입, 액상 타입 다 나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홈쇼핑에서도 요 캡슐 타입으로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해요. 여기에 다 각자 다른 성분들이 황금 비율로 배합이 들어있어서 탁 던지고 빨래 넣고 표준 코스 돌리면 촥촥촥. 제가 퍼실 써보니까 아 소문 그대로 구간이 명관이구나. 세정력이 끝내줘요.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 옷에 가장 많이 묻는 오염이 뭘 것 같아요? 글쎄요? 김치 국물. 김치 국물은 정말 웬만하면 안 빠져요. 근데 퍼실은 확실히 이 세정력이 우수하다는 거를 제가 쓰면서 느꼈어요. 그리고 얘는 좀 잔향도 은은하고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냥 좋은 빨래 냄새. 그래서 호불호 없이 그냥 쓰시겠다 하시면은 이 퍼실 제품 세정력도 좋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써보니까 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단점이요? 너무 비싸. 이거 중요한데? 가성비가 되게 중요한 제품군 중에 하나가 이 세제거든요. 왜냐면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빨래양이 많아서 아침 저녁 맞아요. 아이 빨래 따로 하고 막 걸레 같은 거 따로 빨고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개당 따졌을 때 퍼실이 가장 비쌌어요. 저는 궁금한 것도 있는데요. 뭔데요? 액상으로 따지면 차이가 많이 나나요? 제가 썼을 때는 액상보다는 얘가 훨씬 더 가성비가 좋게 느껴져요. 오, 그래요? 왜냐면 액상은 빨래 7kg 얼만큼인지 알아요? 모르죠. 그렇죠. 아니, 청바지 들어가고 니트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그렇죠. 그 무게를 누가 재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넣으면 안 돼요. 키로수에 따라서 넣는데 보통은 안 그러니까 그냥 그 세탁선에 그 마지노선 있잖아요. 거기까지 그냥 이빨에 넣는 거죠, 웬만하면. 쓰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더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그럼 그 한 봉지에 몇 개 들어있어요? 38개 들어있네요. 뭐 쿠팡이나 이런데 한 개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네. 이거는 거의 600원? 두 번 하면 1200원이잖아. 그렇죠. 빨래 한 번 하는데 나는 물도 쓰고 전기도 써야 되는데 세제값만 1000원이 넘어? 이거 너무 내 입장에서 좀 비싼 거야. 하지만 가격 빼고는 다 괜찮다. 빼가 속 비트. 야, 이거 비트는 누구나 다 알고 있겠죠? 대한민국 사람이 이거 모르는 사람 있냐? 그렇죠. 세정력이 퍼실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오염이 잘 안 지워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뭔가 비교를 굳이 하자면 퍼실보다는 조금 약한 세정력이다. 그리고 얘는 조금 더 좋았던 게 이게 눈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데 진먼지, 진드기, 사체, 배설물도 제거를 해준대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혹해서 사봤어요. 오. 아기가 있는 집들은 이런 거에 예민하잖아요. 어, 그렇죠. 예민하죠. 어. 아무튼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무난한 캡슐 세제 중에 하나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단점이라고 하자면 아, 이게 향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 향이 그냥 누나 스타일이 아니다. 이게 아로마 향이라고는 하는데 제 코에는 약간 빨래를 하고 나면 그 무궁화 빨래비누 있잖아. 네네네네. 그 무궁화 빨래비누로 약간 세탁한 향? 그래서 향이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얘 역시 싸지 않다. 라인마다 약간 다른데 보통 평균치를 내보니까 비트 같은 경우는 400원에서 500원. 그러면 얘도 한 하루에 두 개 쓰면 그럼 또 1000원이잖아. 아, 그래서 얘도 조금 가성비에서 조금 아깝다. 하지만 때가 속 비트다. 자, 다음은 클라라는 제품이에요. 생소하죠? 어, 처음 듣는데요? 저도 이번에 세제 준비하면서 처음 본 브랜드예요. 근데 쿠팡이나 네이버 라이브 같은 걸 되게 많이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얘 말고 다른 향도 써봤는데 괜찮아요. 일단 세정력은 퍼실만큼 압도적으로 정말 잘 빨린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김치 국물 그리고 커피 이런 거 얼룩 쏟았을 때 저는 완전하게 다 지워졌었거든요. 그래서 세정력도 저는 만족스러웠고, 사실은 무엇보다도 가성비가 최고인 것 같아요. 100원대요, 100원대. 200원을 안 했어. 좀 좋은 게 5, 600원 정도 하잖아요, 와, 개당. 엄청 근데 이거 나네요. 너무 싼 거야. 근데 더 좋았던 거는 향이 제가 써본 캡슐 타입 세제 중에서는 가장 좋아요. 그리고 향도 다양하기도 하고, 이거는 그냥 기본형 실내 건조용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실내 건조용 세제들은 향도 정말 중요한 게, 왜냐면 장마철이 돌아오잖아요. 아, 장마 때 집안에 빨래 잘못 말리면 진짜 냄새. 어, 맞아요. 그 무슨 냄새라고 해야 되니 진짜. 어. 그리고 더 좋은 거 뭐냐면, 좀 여러 개를 사서 이게 딸려오긴 했는데 사은품으로 이렇게 된 통을 줘요. 사탕처럼 이렇게 꺼내 쓰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심미적으로도 세탁기 옆에 놨을 때 좀 예쁘잖아요. 이런 것까지 좀 신경을 써줬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플러스 점수를 더 줬어요. 이거 지금 세제가 드럼 세탁기용이라고 들었는데, 그 통돌이? 통돌이 세탁기에도 사용 가능합니까? 보통 자취하는 친구들은 다 통돌이 많이 쓰죠. 맞아요, 맞아요. 다 돼요, 다. 요거 있잖아요. 요 껍데기 하얀 거. 네. 요게 수용성이라서 물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녹아요. 어떤 세탁기 기종이든 그냥 다 쓰시면 된다. 요거 넣고 섬유유연제 또 따로 넣나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쓴다니까?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 빨래를 깨끗하게 빨아주는 성분, 빨래 색상을 유지해주는 성분, 섬유유연제 이렇게 다 부위별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캡슐 하나에. 아유, 진작 말을 안 해줬어요? 진작 나왔는데 네가 몰랐던 거예요. 아, 저같이 바쁜 워킹맘들한테는 정말 시간이 돈이잖아요. 정말 빠르고 쉽게 세탁을 할 수 있는 정말 혁명가드 같은 이런 아이들. 여러분들도 좀 같이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대망의 베스트 아이템을 뽑아주십시오. 아, 어렵다. 일단 무난하나 이 아이는 베스트는 아니었다. 음흠. 일단 향 때문에. 하지만 사랑해요, 비트. 그리고 하나를 고르라고 그러면 되게 어렵긴 한데, 이거 둘 중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냥 세정력만 생각했을 때는 확실히 퍼실이 맞는데, 이 잔향이 남는 것도 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아까 그 얘기 들었을 때 끝났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아, 그럼요. 그래서 잔향과 가격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얘는 한 번 정도 쓰고, 그리고 나서 얘를 계속 쓸 것 같아. 계속 쓰는 거는 얘가 되지 않을까? 압도적으로 싸요. 아, 그러니까요. 아, 너무 압도적이에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아껴드리는 캡슐 세제 같이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 입어보기 라이브 하고 있을까요? 유튜브 많이 많이 놀러와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리뷰로 만나뵐게요. 안녕!